여기 오셔서 저희가 참나각성, 양심성찰, 호흡수련 이세 가지 지도해 드립니다. 제가 늘 이거 그리고 설명드리는데 우리 안에 우리 의식 안에 우리의 이런 뭐 육근이라고 하고 에고 이 육근이 다 에고 작용이죠. 나의 작용들이죠. 육근이라는 게 보고 듣고 오감과 우리 마음 작용해서 육근 작용인데 이 에고에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 자리에다가 꽃을 피우자는 거예요. 다섯 장이 됐나요? 애매하게 됐네요. 다섯 장. 유교는 원래 이제 인의의 지신 다섯 장 얘기를 하는데 깨어있음이 또 유교 선비들도 깨어있어야 인의의 지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은 육바라밀이 돼버려요. 깨어있음하고 인의의 지신하고 그래서 제가 여섯 장 넉넉히 그려드립니다. 요 꽃을 피우자는 건데 참나각성 여러분 여기 오셔서 몰라 괜찮아. 과거는 지금 지나가서 없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한번 인식해보자. 하면 그 자리가 참나 자리. 이거를 참나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동서양 고전 다 뒤져봤는데 다 거기를 그 자리 얻은 걸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다 거기를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아트만이라고 부르고 불성이라고 부르고 공성의 자리라고 부르고 이름 가지고 싸워요. 아트만은 안 돼, 공성만 돼. 또 기독교는 성령만 돼, 참나는 안 돼. 다 이러고 싸웁니다만 그뭐뭘 체험하셨는데요? 하면 다 똑같은 소리예요. 시간도 공간도 없고 오직 텅 비어 있더라. 그럼 텅 비어 있다는 건 알고 계셨네요. 뭐가 알고 계셨나요? 그게 참나 자리예요. 텅 비었다는 거에만 집착하는 또 파도 있어요. 공이라야 된다. 다 없어야 된다. 그럼 다 없어지면 없어지고 끝났겠죠. 근데 그 없어 와서 증언까지 해요. 거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뭐가 가서 보고 와가지고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는 것도 텅 비어 있다는 것도 의식이에요. 나예요. 그래서 참나라고 합니다. 텅 비어 있는 우주 끝까지 가서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도 참나입니다.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각할 수 있어요. 나니까. 내 마음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에고는 그 뭐냐? 이거는 우리 작은 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나. 근데 여기 가면 나는 나인데 뭔 나냐? 여기는 나는 나인데 제가 그래서 I am 그런 제가 붙인 것도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불렀는데 나만 존재한다 하는 그 자리.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 수식어가 붙지 않은 그 자리. 지금도 느끼시죠? 왜냐면요, 이거를 못 느끼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나요? I am이 있으니까 뒤에 뭐라고 나는 배고파, 나는 배불러, 뭐 갖고 싶어, 어때? 나는 어떤 사람이 온갖 스펙이 붙죠. 수식어가 붙죠. 그런데 그 모든 거에 토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글을 쓰고 하려면 화이트보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제일 텅빈그 순수한 본바탕이 있어요. 그 자리를 직시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도인이고, 도인 소리 듣고, 어느 시대나. 요거 모르고, 이 화이트보드는 못 보고, 글자만 보고 사는 분들은 요 글자에 쫓기게 마련이고, 휘둘리게 마련이고, 글자가 있고 사라지고 떠나서 항상 텅빈 바탕이 있다 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사는데 더 넉넉하시고. 그래서 이 삶의 아주 실용적인 문제부터 철학적인 문제까지 다 관여합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없으면 육근이라는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육근이라는 게 생각, 감정하고 오감작용. 오감작용하고 생각, 감정은 마음작용해서 이제 육근으로 치는데 여기 다섯 가지니까요. 저희 식으로 말하면 생각, 감정, 오감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 나는 봤어, 들었어, 맛봤어, 만져봤어. 요거 말고는 우리 마음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 요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생각하고 계시죠?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죠? 좋다, 나쁘다, 불쾌하다, 기쁘다. 그거 빼고 나면, 그거 다 빼고 나면 우리 의식에 뭐가 남습니까? 내가 사는 세계 아무것도 남는 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의 다양한 그 현상들을 즐기면서 음미하면서 살아간다고 느끼고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 각자 여러분 마음이라는 VR만 보고 계세요. 자기 거 VR만. 남의 마음 안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우주에서 영원히 사신다고 해도 결국 자기 마음밖에 못 봐요. 자기 모니터밖에 못 봐요. 남의 모니터 못 봐요. 뭐 그런 건 있어요. 신통을 얻어서 타신통을 얻으면 남의 모니터에 좀 들어가 볼수 있다. 정보를 좀 받아볼 수 있다. 그래도 내 입장에서 받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결국 내 모니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받아볼 수 있고 남의 마음 우리가 아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참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니까요. 원래 하나니까 알 수도 있는데 각자 자기 모니터에 충실해 살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만 알고 우린 살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에고의 세계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꽃을 못 피우는데 참나 자리를 아는 순간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여기 코드 안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코드만 꽂으면 전기 끌었다 쓸수 있죠. 그 정도로 여러분 참나를 아셔야 돼요. 참나는 우주적인 하느님 자리입니다. 접속만 하시면 여기서 우주적인 에너지와 영감과 지혜가 와요. 근데 코드 꽂을 줄 아시냐? 꽂을 줄이라도 아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참나 자리랑 접속하실 수 있으면 육바라밀에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사랑의 능력도 나오고 남을 나처럼 사랑한 능력도 나오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기 싫다는 정의감도 거기서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진실을 수용하는 인욕의 마음도 나오고 진실이면 최선을 다하는 정진력도 거기서 나오고 깨어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고 시공을 초월해서 깨어있는 힘도 이 참나랑 접속했을 때 나오는 거고 올바른 판단력도 참나랑 접속했을 때 에고의 좁은 소견이 아니라 우주적인 시각에서 내 삶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고 꽂으면 시작돼요. 그래서 이 꽂는 행위가 불교에서는 선정, 유교에서는 경이라고 하는 깨어있음이에요. 이 서원 같은 데 가시면 예전에 이거 저기 경 이런 바위에 새겨진 것도 있어요. 거기 백운동 서원인가요? 어디 가면 바위에 경하고 새겨놓은 깨어있어라. 저기 우리말로 깨어있어라. 성경에서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죠. 깨어있어라. 정신 딱 차리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하나님하고 접속이 돼요. 접속이 돼야 성령으로부터 지혜니 능력이니 하는 권능을 물려받아서 내 삶을 꽃 피울 수가 있죠. 이 꽃을 피울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스러울 성자를 여러분들한테도 붙여줍니다. 이거 성부,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뜻을 온전히 구현해서 꽃을 피우신 성자한테만 붙는 건데 여러분한테도 붙어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무리가 돼요. 성스러운 무리는요,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구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그대들도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하느님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 자녀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오면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거룩해져야 된다. 요게 이제 서로 또 사도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거룩해져서 남들하고 구별된 존재를 성도 그런. 무리니까 성도죠. 한 명씩 말하면 성자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어떤 운동 중에 세속 성자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운동이 주장하는 게, 성자가 우리가 카톨릭에서 말하는 아주, 아주 위대한 존재로 성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단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속에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해서 세속 성자 모임이라고 개신교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속 성자가 돼야 되죠. 세속에 살지만 거룩한 존재. 그런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참나가 있어서 하느님이 계셔서 접속만 하면 코드만 꽂으면 전기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기계 장치들이 코드 못 꽂으면 다 무용이죠. 꽂으면 돌아갑니다. 꽂으면 밥도 짓고, 열기도 식히고, 아니면 데피고,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에고에 하나님이랑 이렇게 접속되는 그 어떤 기술만 아시면, 접속하는 방법만 아시면, 접속만 되면 여러분도 육바라밀에 불이 들어와서 안 되던 사랑도 하고, 안 되던 정의감도.
감돌고, 안 되던 인내도 가능해지고, 안 되던 그 게으르던 사람인데 정진력이 나오고, 그 결정장애였는데 판단을 하고. 그렇죠? 이거야. 이 자기가 기적이죠, 이게. 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인데, 자명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기적입니다, 이게. 이게 육신통이에요. 여섯 가지 신통이 나와요. 도저히 남하고 내가 공감 못하고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남의 처지를 공감하게 된다. 하나님의 힘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내 안에서 이 참나의 지혜와 힘이, 에너지가 내 마음에 작용을 하면요. 안 되던 게 돼요. 그리고 항상 불의에 항상 참았던 사람이 어느 날못 참겠다가 나오죠. 이건 아니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못 참던 게또 참아져요. 그전에는 진실 때, 불의를 참으시면 안 되고, 진실일 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으면, 친구 얘기가 맞으면 맞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을 맞다고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 체면이 상할까봐 말을 못 합니다. 그때, 에고는 그런데, 에고는 자기 체면 때문에. 이때 모른다 하고 참나랑 딱 5분만 접속하시면, 급할 때는 한 1분만이라도 딱 꽂아놓고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말이 맞아. 이 말이 탁 나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기억도 안날 그냥 일인데, 사소한 일인데, 그 순간에 에고의 체면, 에고의 이기심 이런 게 작동하면요. 에고의 고집, 작은 일을 키워요. 엄청 키워요. 가족 간에도 되게 작은 일로 결국 싸웁니다. 그게 커져서. 왜? 근데 가족들은 다할말 있어요. 그 작은 일에서 상대방의 무신경함과 무배려를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먼저 보여주면 되잖아요. 본인은 보여주시나, 본인은 또안 그래요. 또 본인은 또 많이 했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몰라줘서 그렇지.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거기서 좀더 나가야죠. 코드 꽂은 사람은 그냥 좀더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해버리고. 아니면 자기가 봐도 나의 일이건 남의 일이건 잘못된 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해버리고. 참을 건 참아버리고. 노력할 건 정진, 노력해버리고. 이게 육바람이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깨어있고. 그러면서 사리 판단을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아니란 건 아니라고 해버리고. 요 힘이 나오면요. 인류가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게 양심이 나왔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나왔다. 그거 하느님이나 하는 건데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그 코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코드 꽂았을 때는 가족한테 갑자기 대인배처럼 굴었어요. 근데 방에 와서 코드 꽂고 나니까 어때요? 막 땅을 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데 다시 꽂으면 돼요. 그럼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인간의 의식이 다운되면 자기 체면 또 자기 욕심이 올라와가지고요. 아까 내가 너무 내준 거 아닌가? 막 너무 손해본 거 아닌가? 또 이런 억울한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는 몰라 해가지고 몰라 괜찮아만 하면 코드 꽂으신 거예요. 딱 꽂고 다시 또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좀 대인배스러워져서 아까 처리 잘했어. 두고두고 후회 안 하게 처리 잘한 것 같아. 순간적으로 욱했는데 그거 잘 넘긴 것 같아. 스스로 대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늘 꽂고는 못 살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늘 만약에 코드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영주권 나온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권해드리는 게 관광을 좀 많이 다녀오시라. 영주권 한 방에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자꾸 체험하시면 자꾸자꾸 꽂아보세요. 한번. 오, 신통한데? 5초라도 한번 꽂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한번 코드 꽂아보세요. 몰라 해보세요. 과거는 지나가고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집중해보세요. 다른 잡념이 오면 몰라라고 하세요. 잡념은 없어져라가 아니라 몰라. 너는 있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존재하시면요. 여러분 100% 환하게 깨어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51%. 참나가 51% 이상만 되면 여러분 에고에서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여러분 초연하게 관망할 수가 있습니다. 관망하는 정도로만 지금 가시면 일단 승기는 잡은 거예요. 51%면 승기 잡은 거죠. 지금 몸과 마음을 향해서요. 난널 몰라. 이름도 모르겠고 이 몸뚱이도 모르겠고 난 괜찮아. 몰라도 괜찮고 모르겠어 하고 한번 그러고 지켜보세요. 내 몸과 마음이, 심신이 어떻게 변하나. 몰라라고 적절히 무관심을 선언해주면서 한번 관망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미 관망하고 있는 자세에 계시다는 게 초연해져 계신 겁니다. 지금 51% 이상 초연하게 보고 계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깨어 계신 거예요. 접속되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뭔가 판단하고 여러분 움직이시면 실수가 적습니다. 그래도 또 실수가 나요. 왜? 아직 51%인데 위태위태한 51%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노트를 가지고 뒤에 있는 6가지 항목을 곱씹으면서 행동을 하시면, 자, 일단 깨어 있죠. 깨어 있는데 진리의 6가지 항목을 알고 있죠. 곱씹으면서 움직이시면 에고가 수작 부리는 걸더 빨리빨리 캐치하겠죠. 그래서 자, 참나 51%에서 이제 뭐로 나간다고요? 꽃잎을 피우려면 양심 51%로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같으면서 달라요. 참나냐 에고냐에서 참나를 더 집중해 보시라 하는 거는 선정 차원에서 51%죠. 내가 지금 깨어있는 힘이 더 강하냐, 에고의 요동이 더 강하냐 차원이고요. 거기서 깨어 계시는 힘이 51%가 돼서 좀 승기를 잡으셨으면 그때 육바라밀을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관리하시면요. 욕심을 추구하려는 생각보다 이제 실전에 나와서 욕심 대 양심의 겨룸에서 욕심 대 양심의 겨룸에서 양심적인 생각이 51% 힘을 얻게 도와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좀 다르죠. 이거는 참나와 에고 중에 누가 51%로 지금 중심을 잡고 있냐고. 이거는 생각, 감정, 오감이 굴러가는 중에 욕심 쪽을 추구하는 힘이 51%냐, 양심 쪽을 추구하는 힘이 51%냐의 문제예요. 두 개가 달라요. 이두 가지 공부만 잘하시면요. 사람은요, 다른 공부가 없어요. 이 공부밖에. 동서양 고전 다 뒤져 보시면 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공부와 시공 안에서의 생각, 감정, 오감의 관리. 이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자, 양심 대 욕심의 대결, 참나 대 에고의 대결. 이때 누가 51%냐? 이때 누가 51%냐? 요거만 체크하시면요. 우리나라 그 선비들은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500년간. 그러니까 지금 일이 없을 때는 참나 51% 이상으로 해서 깨어 있을 것. 일이 생기면 양심 51%로 해서 그 문제를 깨어서 해결할 것. 이 태계 성악식도 그림에도 나와요. 해결이 끝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으로 욕심을 제압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났으면 그 일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몰라 해버리고 참나 51% 이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만들어서 쉴 것. 지나간 일에 신경 쓰지 말 것. 요게 다 성악식도 그림에 다 그려져 있어요. 태교 선생님 이렇게 살으라고. 사람은 이렇게 살면 돼. 지금 원불교라고 있죠? 제가 강의 예전에 한 8개월 이상 촬영했어요. 원불교에서. 그래서 요즘 한번 다시 돌리더라고요. TV에. 밤에 돌리다 보면 제가 탁 나와서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돌리다가 제가 나오니까 제가 놀래서 누구야 하는데 왜 나온 거지 하고 보니까 다시 돌리더라고요. 예전에 원불교 강의했던 걸 다시 돌리는데. 하여튼 거기서 원불교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원불교의 핵심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심법이. 어떻게 공부하면 우리가 보살이, 거기도 보살 되자고 그러거든요. 보살 될수 있어요. 육군이, 에고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잡념을 버리고 일심으로 돌아가고, 육군이, 에고가 작동할 때는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구현하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명상할 때는 잡념 버리고 모른다 해버리고 딱 참나랑 하나 됐으면 되는 거고, 그게 잘하는 일이고요. 그 이상 더뭘 잘합니까? 참나랑 하나 돼서. 지금 깨워서 존재하시는 게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일이 없을 때는. 근데 처리해야 될 일, 고민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양심이 승리하게 도와주고, 자, 도와주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잡념을 다 버리고 일심으로 또 돌아와 있습니다. 선비들의 가르침이요, 불교적으로도 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지금 원불교 가르침.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도 때도 없는 선이라고 해서 무시선이라고 그래요. 일 없을 때는 일심유지, 한마음유지, 일 생기면 정의구현. 이게 고요할 때의 선, 움직일 때의 선, 동선, 정선에서, 정시선, 동시선에서 무시선이에요. 무시선이 옛날 선비들이 닦던 경이에요, 경. 선비들은 뭐라고 하냐면, 희노애락이 없으면 깨어있고, 희노애락이 움직이면 양심을 구현해라.
희노애락이 없으면 양심에 집중하고, 희노애락이 움직이면 양심을 구현해라. 이렇게 하던 거를 저기 원불교에서는 또 일심을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하라. 태계율곡 선생부터 공부해 오던 게다 그거밖에. 더 들어가면 예전에 대승보살도 다 그거밖에 공부를 안 했어. 대승기신론 가면 일이 없으면 좌선에서 사마타를 닦고 명상을 닦고, 일 생기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선악을 구분해서 선을 구현하고 악을 하지 마라. 그럼 이게 보살되는 비결입니다. 대승기신론에 나와. 일 없으면 사마타 위주, 일 생기면 위파사나 위주, 일 생기면 지혜로 판단하고, 일 없으면 삼매에 들어있어라. 그 이게 하나로 꿰지시죠? 코드 꽂으시면 돼. 빨리 일단 코드를 꽂으셔야 돼. 일단 이 정시 공부가 중요합니다. 왜? 깨어있지 못하면 움직일 때 양심을 어떻게 응원해줘요, 여러분? 양심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실제로. 왜냐? 여러분 마음이 평온할 때는요, 양심, 욕심 분석 잘 돼요. 문제는 뭐냐면, 눈앞에 이제, 저기, 사기꾼들이 욕심을 몇개 던져줬을 때 여러분 흔들립니다. 아니, 다 사리 분별 다 잘하시는 분들이죠. 내 일만 잘 되면 내가 한몇억 챙겨줄게 하고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 이건 옳은 일이 아닌데, 근데 몇 억이 딱 있잖아요. 옳은 일이 아닌데, 몇억 있으면 죽이겠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걸리고 아무튼 몇 억을 받으면 죽이겠다.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은 실전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상대방이 제시하면서 좀 불의를 저지릅시다 그러면 다른 문제라니까요. 아, 여성 문제 초연합니다. 저는 성욕을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형이 딱 와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왜 위지였지? 하면서 이제 이게 다 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뭐 여성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된다 막 펜스루에 막 화신이던 분이 갑자기 이상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잠잠할 때 사리 분별 잘하는 거 이거 실전에 가면 부질없다니까요. 이제 욕망이 난무할 때51% 양심 지켜낸다는 건요.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양심을 구현해 본 사람 아니면 말을 못 합니다. 이 말을. 바로 나가 떨어져요. 산에서 돛 닦는 분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요, 사실 나가면 바로 깨져서 안 나가시는. 나가면 바로 깨지니까 산에서라도 지키자. 가상하시죠. 산에서라도 양심을 지켜가자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나가서도 안 깨지는 게더 좋겠죠. 나가서 안 깨져본 경험을 이겨줄 수 있어야 세속 성자요. 이 진짜 거룩한 보살이 되는데, 보살도를 왜 지금 이 세상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지 아세요? 나오면 깨지고 들어가야 겨우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보살도를 누가 이겨줍니까? 실전에 나가서 나는 육바라밀로 경영했어라는 경험담이 나와야 되는데, 산에 가서 돌을 물으면 모든 걸 버려라 하는 말밖에 더해줍니까? 나도 다 버리고 들어오니까 좋다. 지금 이것도 대단하신 답인데, 그나마 산에서 노는 양반보다는 대단한 분이죠. 산에서 또 가보니까 산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럼 대단하신 건데. 근데 저는 속세를 살아야 됩니다. 속세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죠? 야, 그게 안 돼서 나 여기 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스님들한테 가서 뭐 결혼 상담하시고 이런 거 되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스님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경험이 없는 분이 얘기해 줄순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능수능란하게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스님도 이상한 분이잖아요. 아무래도 뭐가 있으신 것 같다 할 수도 있고. 이게 다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실전 팁들을요, 지금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도와가지 않으면 엄청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세속에서 양심을 지켜보겠다는 거 얼마나 거룩하고 가상한 뜻입니까? 그걸 온전히 그 싹을 키워내야 되는데, 과연 보살도가 아니고 도움을 줄수 있냐고요. 난다 버렸더니 좋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버리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늘 시장통으로 돌아다니셨어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요. 하신 일이. 아프다 그러면 좀 치료라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걸로 안 끝내요. 그러니까 당장 힘든 거, 의식주에 힘든 거 도와주시면서 그 다음 뭔 얘기를 해요? 하느님도 따라야 산다. 결국 진리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진리만 얘기하지 않아요. 당장 죽겠는 거 도와주면서 얘기하죠. 그게 그럼 이게 아주 실전 속에서 녹아 계신 보살이라야 그런 능수능란한 방편을 부리지 못 부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산에 계신 분들한테 위안을 받는 거는 이렇게 다 버리고 계신 분도 있다. 나는 열심히 살자 하고 내려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그 모범을 보여주는 보살들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 싸우다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산에 가든가 여기서 타락하든가. 또 많은 또 어떤 대승 불교를 주장하는 승려분들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진정한 대승 실천 불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와서 또 바로 타락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이게. 또 조계종 교육원장 같은 분은 그때 그거 난리가 난그 칼럼 있었죠. 거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승려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보살도 못하니까 제과자들이 보살도를 닦아라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승려들. 근데 조계종 교육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산하고 속세를 구분합니까? 여기서 속세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모든 종교가 사실은 다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이 거기 속세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속세보다 더 하잖아요. 지금 저기 천주교, 거기도 뭐, 그성 문제 때문에 난리죠. 교황도 어떻게 못 하죠. 거기 말리셔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죠. 그럼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신부들은, 신부들이 정말 인간 되고 싶으면 먼저 좀 정상적인 연애나 결혼을 하시는 것부터 권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동 성추행. 그렇죠? 아니면 자기들끼리.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그런 걸 컨트롤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힘이 부족한데 모여서 성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딱 유니폼 입고 딱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그런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은 곪막아져. 이해가 돼요. 자기는 사실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남들은 자꾸 불이 들어온 존재처럼 여기니, 불 들어온 것처럼 할라니, 일반인보다 속이 더안 좋죠. 더 공허해지죠.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좀 서로 가식을 벗자는 거예요. 솔직해지자. 저는 솔직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간이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솔직해지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계속 뻥을 친다면요, 여러분 성스러워집니다. 저는 안 되면서. 여러분 이렇게 돌을 닦으면 몰라 괜찮아 하면 모든 욕망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때요? 저는 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강의였다면요. 하다가 저도 아마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이런 얘기 더 이상 못 하겠다. 아니 저는 무력의 화신인데 나와서는 모든 걸 초월한 것처럼 굴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것도 위안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한 거예요. 이런 거라도 위안을 받자. 저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라도. 왠지 여러분 연애도 안 되고 죽겠는데 누군가가 독신 선언하면 좀 뭔가 위안이 되지 않나요? 한명 빠졌다. 한명 제꼈다. 그래서 뭔가 경쟁자 하나가 빠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사회에서 뭔가 나가 있다. 뭔가 또 위안을 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그 삶에서 좀 이렇게 낙오를 했다. 내 자리가 생기는 건 아닌데도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도 저는 제 에고를 연구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망상을 갖는가를 항상 관찰해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막 환청이 들려. 전 헛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양심 51%로 단속을 안 해놓으면요. 도 닦다가도 순간에 마군이 되는 건, 도깨비 되는 건 순간이에요. 지속적인 관리. 지속적으로 우리는 신성 안에서 에고를 계속 관리해가면서 이게 나쁜 방향으로. 그러니까 남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나쁜 방향으로 육바라밀을 어기는 방향으로 안 가게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 나 하나가 일탈해버리면 내 주변 초토화돼요. 그렇죠? 내가 또 힘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 인생 망가져요. 그 힘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힘이 있어요. 가족 중에 내가 오빠다 그러면 여동생한테 힘이 있어요. 제가 그냥 뱉은 말이 또 상대방한테는 그게 엄청난 갑질이 될 수가 있다고요. 말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바꿔놓는 게 세상을 이렇게 하는 첩경이고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를 바꿔서 세상을 바꿔야 돼. 세상을 바꾸고 싶어. 그 나를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나를 관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쭉 관찰해 본 결과 저를 봤는데 무력이 안 줄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충격적입니다. 이상한. 어느 날 그렇게 딱 하면 그냥 저는 이제 몰라 괜찮아하고 내려놔서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못마땅한데 돌을 닦고 있는데 도가 뭐 잘못된 건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진지하게.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아, 나라는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욕심을 부릴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도랑 무관하게. 제가 단전호흡 단학을 해봤죠. 명상을 해봤죠. 경전도 누구보다 열심히 읽었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건안 되더라라고 솔직히 고백하게 된 겁니다. 관리만 하자. 이건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할 지병이다. 관리만 잘하자. 항상 양심 51%. 선택의 순간만큼은, 야, 이런 거예요. 욕망, 항상 양심 51%냐? 아니에요. 욕심이 순식간에 99%될 때도 있어요. 확 갑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끌어와서 결론을 낼 때는 양심 51%로 결론 내게 하는데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이 분야입니다. 갔다가 어떻게든 다시 돌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불원복.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오자. 아주 멀리 가서 못 돌아오면 안 된다. 이왕이면 빨리 갔다 빨리 돌아오자. 갔다 빨리. 그러니까 고수가 된다는 건요, 안 간다는 게 아니라요. 고수는 마음이 욕심 90%로 가도요, 99%로 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걸 그런 식으로 관찰하지. 어쩜 이럴 수가 이러면 하세요. 사실 자기 마음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명상을 하다가 오히려 자기 마음이 보니까 보이니까 놀래는 분들이 있어요. 명상하고 더안 좋아진 것 같다고.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못 보다가 보게 된 거예요. 더한 것도 보게 되실 거예요. 뭘 기대해도 그 이상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능숙해져야 돼요. 갔다 돌아오. 슥 돌려서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릴 때는 밖으로 발표할 때는 양심 51% 이상으로 해서 발표 딱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카르마 경영입니다. 이거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게 홍의각당이에요. 실전성을 떠난 수행은요, 그거 다 이상론이고, 다 멋부리는 수행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앞으로 수행 좀 해보려고요. 이제, 뭐, 어려운 일도 끝났고, 내 마지막 삶을 수행에 전념해 보려고요. 딱 하면, 다들 보면 이제 하시는 게, 한복 맞추고, 뭐 이렇게 부채 이제 좋은 거, 뭐 묵주 같은 거, 뭐 어떤 걸. 이게 뭐냐면, 도를 닦으시면서 그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도 닦는 법은 몰라요. 근데, 풍류가가 되시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도를 닦는 사람 코스프레를 즐기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러진 마세요. 진짜 도인이 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진짜 도인 되는 법을 알고 싶으면 여기 오셨겠죠. 왜냐면 제가 다른 단체도 많이 강의하러 가보잖아요. 어떤 단체는 가면 코스프레 모임이 있어요. 근데 왜 이분들은, 그러니까 다 도인 모임이라는데, 아니, 도인이 안 보여요. 근데 다들 보면 다 저보다 도인들이세요, 외양은. 그러니까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도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 라이프 스타일을 택하신 거죠, 그냥. 나는 뭔가 말년에 좀 도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재미진데, 진짜 도인 되면 진짜 재밌다는 거를 막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진짜 몰라만 하면 바로 여러분이 천상계 사실 수가 있는데 왜 지상에 살면서 천상계 사람들 코스프레를 하고 살아요? 흉내를 내고 살아요. 진짜로 다할수 있는데. 몰라 해버리면 여러분 이미 천국 사람입니다. 지금 모른다. 나는 존재할 뿐 일체를 모르겠다고 계시면요. 선언하고 계시면 지금 근심 걱정 없으시죠? 잠깐이라도. 1초라도 없으시면 그 자리에요. 1초밖에 안 되던데요. 그럼 좀 쉬었다 또 하세요. 1초 또, 1초 또. 어느 날 2초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3초가 됐다가, 어느 날 자기가 하고, 한참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재미 붙여서 하는 사람 못 이겨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근데 뭔지를 알아야 자꾸 하잖아요. 그건 도와드리겠다고요. 뭔지 맛보여 드리겠다. 그 자리입니다.
왜 다른 단체에서는 견성자가 안 나오는데 왜 너희는 막 견성자 많이 나온다고 막 그렇게 좀 하느냐, 사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신데, 다른 단체는요, 견성을 체험하는데 그게 견성이라고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가 보다 하고도 다른 길을 접어드는 거예요. 여기는요, 견성 근처만 가도 저희가 거기 근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재미지잖아요. 근처까지 왔다고? 좀더 해보고, 이건 뭔가요?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놀다가도 하고, 꼭각 잡고 하는 게 수행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니, 이 사바세계에 그 더럽지 않은 곳이 어디 있듯이 공부 못할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 산이라고 청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산에 있어봤는데 망상 끝내주기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뭐 먹을까? 또 망상. 저녁 뭐 먹을까? 또 망상. 하루가 그렇게 빨리 가요. 밥 먹고 나면 그렇게 빨리 가요. 근데 새벽엔 좀안 가요. 밤은 왜 이렇게 긴가? TV를 안 보니까 밤에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지금 한 새벽 됐겠지 보면 10시. 절망입니다. 이러면, 이밤 어떻게 보내나. 또 낮엔 의외로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빨리,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밥 먹고 설거지. 그럼 이게 내가 산에 와서 이게 돛 닦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지금 여기가 최고예요. 최고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요. 어디 가도 여러분 마음일 뿐이에요. 수행터는, 시간은, 최고의 시간은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 마음, 어디 계시건 그 마음 자리에서 공부합니다. 몰라, 괜찮아 하시고 잠깐이라도 깨어 계세요. 집에서 TV 보시다가, TV 볼때 좋아요. TV 보다가 TV가 다 재미있는 장면만 하나요? 재미없을 때 있죠? 그때 몰라 하세요. 또 다시 재밌어진 보시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생활과 수행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밥 먹다가. 맛없는 반찬 있죠? 근데 꼭그 가족분들 꼭 거기 어머니나 부인분한테 말하고 싶죠? 이거 맛이 없다고. 다음에 또 내놓을까 봐. 혹시 이거 맛있다고 착각할까 봐 그냥 가르쳐주고 막 자명한 얘기하고 싶죠. 그때 한번 몰라 하시고 또 한번 잠깐 깨워서 드시고 사랑을 음미하시면서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공부는 끝이 없어요. 밥 먹다가 뭐 하고 또 몰라 하고 어디 팔다리 쑤시면 또 거기를 향해서 몰라 해보세요. 몸이 좀 편안해집니다. 몸을 좀 몰라 하시고 아픈 부위면 아픈 부위를 통증을 느끼면서 그 통증을 향해서 몰라 괜찮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 좀 통증이 갈리나.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파서 그런지 저는 계속 깨어 있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몸이 자꾸 쑤시니까 자꾸 쑤신 데를 향해서 몰라 몰라 해주다 보니까 수행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 안 깨어 있으면 좀 몸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계속 깨어서 몸을 관리해줘야 돼요. 몸도 진정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면 이제 아프잖아요? 좀 몸이 일어났는데 불편하다. 모른다. 괜찮다. 그럼 좀 갈려요. 그때 나무아미타불이나 자기가 믿는 성자를 향해서 염불이라도 하시면 몸이 더 빨리 편해집니다. 왜냐면 아픈 것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아주 그, 아픈 통증 좀 맡깁니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권하는 방식 깨어서 한마디만 하도 탁 맡겨져요. 깨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하면 거기에 또 육바라밀이 다 담겨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감사합니다까지 해버리세요.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데 잠깐 안 아플 때 감사합니다까지 날리실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이런 경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느님 참나한테 맡기시건 성자 나무아미타불이나 예수님은 성자죠. 하느님이나 참나는 이제 그 신성한 자리죠. 거기다 맡기건 인간 중에 훌륭하신 신성을 구현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건 자꾸 맡기시면서 사시다 보면 그게 또 여러분 수행이에요. 정신관리를 계속 그렇게 하시면 깨어 계실 수 있어요. 계속 깨어서 코드를 꽂고 사셔야 돼요. 코드 빠지면 어떻게 되냐 아세요? 마음이요.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소외감이 느껴지고 이 무상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꽂고 나면요, 현실이 바뀐 게 없는데도 넉넉해지고 마음이 꽉 차고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요 차이로 바로 분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코드 빠졌구나, 꽂혔구나,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빠졌구나 하면 내 마음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 빠진 거예요. 그때 뭐 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몰라 하고 내려놓고 내가 존재한다는데 좀더 집중해 주세요. 100% 아니어도 돼요. 51% 이상만 집중해 주시면 지금 제 얘기 다 들으시면서도 깨어 계실 수 있어요. 천국을 맛보시면서, 천국에 머무시면서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여기가 지금 극락입니다. 극락에 머무시면서 제 얘기 들으세요. 모른다 하고 조금만 처연해지면 극락입니다. 조금만 처연해 계시면 극락이에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이 처연하게 좀 초점을 잡고 있으면 극락입니다. 존재한다는데 집중이 잘 되시고 다른 부족한 게 없으시면 지금 극락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고 이상한 생각 여전히 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맑은 하늘에 구름 몇개 떠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구름에 뒤덮였을 때 51%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참나 51%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극락이에요. 아미타불을 외면 극락 간다는 게요. 죽은 뒤에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서 지금 보세요. 나무아미타불하고 제가 깨워서 나무아미타불을 할수 있으면요. 한번할 때마다 제가 극락에 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왜? 탐진치가 약해지고 무력화되고 거기에는 지금 코드가 꽂혀서 불성이 저를 통해서 불성이 뭡니까? I am이 불성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 힘이 내 안에 강해지면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지고 넉넉해지고 시간 흐르는 것도 걱정이 없어져요. 내가 영원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 힘이 강해져서 내 마음에 꽃잎이 핍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이 극락에 머무시고 있는 현상이에요. 거기에 나무아미타불을 지금 깨워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나랑 나무아미타불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해요. 그럼 아미타불 계시죠? 수많은 불보살들이 내 마음 안에 다 임해 있죠? 나는 불성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죠? 내 마음의 법계가 극락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똑같아요.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놨어요. 나를 통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영원히 그대랑 함께 할 것이며 나 또한 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나 또한 그대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나랑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이 자리가 이대로 어디예요? 이대로 천국이죠. 살아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죽은 뒤에 천국 간다.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서 아마겟돈 저 뒤에나 천국이 온다?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지금 여기서 천국 가시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극락에 사시라는 거고. 극락에 사실 수 있고, 천국에 사실 수 있는데 왜 본인을, 왜 본인을 패배자로 만듭니까? 왜 거룩한 존재를 추악한 존재로 타락시킵니까? 우리가 타락시키는 거예요. 왜? 욕심내는 거 보면 내가 봐도 내가 좀 타락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여러분 성령의 지배가 51%가 되게 만드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 소속이지 마귀 소속이 아니라고요. 이미 소속이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래도 욕심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로마서에 보면 성령 만난 뒤로 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양심이 현현한데 여전히 욕심이 나를 끌고 간다 하면서 괴로워하십니다.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단 51%가 뭐냐가 여러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누구 소속을 결정합니다. 거룩한지 비천한지 추악한지 이거 다 51%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 소속인지. 누구 명령을 지금 더 듣고 계십니까?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마귀의 명령 하나도 안 들렸으면 좋겠죠. 욕심의 명령 하나도 안 들렸으면 좋겠죠. 탐진치 하나도 없으면 좋겠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부처님도 배가 고파서 뭘 드셔요.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다 가셨어요. 배고픈 건 식탐 아닙니까? 못 떠납니다. 탐진치에서 아무도 못 떠나요. 배고프면 식탐이고 빨리 안 넣어주면 화내죠. 먹고 싶다, 배고프다. 거기 탐진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시야가 좁아져서 뭐든지 먹게 됩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탐진치 현상이에요. 탐욕이 오래돼서 좌절되니까 분노했기 때문에 어리석어져서 뭐든지 맛있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51%를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누가 지금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셔야지. 이거 여전히 전 욕심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걸 논하실 계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인들도 인간이 100년도 안 돼요, 수명이. 근데 또 어렸을 때 정신없잖아요. 그걸 곧 빼고 나면은요, 제대로 이렇게 내가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뇌가 여무는데 한 20년, 30년 걸려요. 뇌가 제대로 작동한 데만. 잘하는 과정이죠, 20대 안쪽은. 그러다가 뭐좀 판단해 보려고 하면 경험도 그만큼 했고, 또 그러면 또뭐 일상에 일이 없나요? 그거 처리하는 중에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시간이 적냐? 그럼 우주에서도요, 여러분한테 욕심을 한번 네 생에 없애봐라,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요. 양심 51%로 살아라고. 인류를 낳으신 거라는 거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나오죠. 답이 나오죠. 근데 인류 중에 거기에 도전했던 위대한 분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욕심을 최대한 없애보겠다고 도전하신 분이 석가모니 같은 분. 공부 방향이 좀 달라요. 그분은 숲에 들어가서 없애는 쪽으로 계속 집중해 보십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남기신 분. 보살도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후대 불교 안에서도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양심 51%만 하면서 어디 가서든 세세생생 인류를 이롭게 하면서 돌아다니자 하는 욕심을 끊는 수행에서 욕심 또한 참나의 작용이니까 욕심을 경영하자는 수행으로 바뀌는 게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저는 대승불교를 권해드린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코드 꽂고 계십니까? 코드 좀 빠진 거 아니에요? 코드 꽂으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와이파이가 좀 뜹니다. 지금 하나하나 떠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다섯 개 떠야 이게. 하늘이랑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되죠. 이해되시죠? 항상 제가 이렇게 연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좀 쉽게 알아들으실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좀다 말씀드렸어요. 제 욕심도 어떻게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과한 기대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타심통이 있을 거야. 야, 여기 모임 안 나오는 분 있어요. 왜안 나오시냐고. 아, 오시라고. 아, 제가 요즘 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가면 들킬까 봐안 옵니다. 전혀 몰라요. 저도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전전긍긍하는 입장에서 뭐 서로 그럴 거 없습니다. 오셔서 함께 논하다 밝아지는 거지. 완전히 깨끗해진 뒤에 오시려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혹시 저 유농식이가 마음을 다 읽어낼까 봐못 오겠다. 그런 거 공부한 적도 없고 저는 수행하다가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맛만 봤지 그런 쪽으로 전공할 시간이 없었어요. 전 오로지 전공이 유불선 기독교를 정리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홍익인간 이념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 소개해 드리려고 그것만 연구했기 때문에 다른 신통 이런 거는 닦을 시간도 없었고 제가 하나 한 거는 에너지체 배양은 제가 이런 공부에 보세요. 참나각성이 핵심이고 양심 성찰은 꽃잎을 피우는 거면 호흡수련은요. 에너지 대주는 거예요. 이 꽃잎이 여유 있게 넉넉히 뻗어나가게 큰 꽃을 피우게. 그래서 제가 에너지체를 배양하는 호흡수련은 절대 이제 안 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육바라밀을 하는데 필수적이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제가 무슨 다른 신통 얘기도 드리지도 않았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신통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신통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양심 성찰로 제압하는 거예요. 호흡해서 얻은 에너지를 양심적인 방향으로 써가지고, 제 생각을 바꿔서, 예,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 그쵸? 그래서 그게 참나각성, 양심성찰, 호흡스런 공부, 제가 세 개만 권해드리는 게, 요세 가지만 하시면, 그거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증합니다. 저도 그래서, 큰죄안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실전 보살도가 아닌 보살도는요, 다 환상적인 이론입니다. 이상론이에요. 일단 믿지 마세요. 제가 막 수염 기르고 어느 날 도포 입고 와서 앉아 있다. 그러면 이상해진 겁니다. 공부하다가 좀 이상해진 겁니다. 막 인정받고 싶고 관종이 된 거죠. 막 관심 받고 싶고. 저희는 제가 관심 받고 싶었으면 불닭 같은 걸 먹어야죠. 뭐 이렇게 먹고 먹방하고 먹으면서 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정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무식한 유튜브인게요. 남들 막그 10분씩 5분씩 할때 저희 막 2시간짜리 올리고 그랬어요. 들으라면 들어라 하는 거의 뭐막 그것도 경전 강의 2시간 통으로 올리고 무식한 사람들이죠. 볼테면 봐라. 저희는 막 공유하려고 막 사실은 좋아서 올린 거죠. 이거 올리면 엄청 막 재밌게 보실 거야 막 하면서. 저희 마음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밌어서 막 권하는 덕후들인 거지 저희가 뭐 다른 거막 따질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줄 알고 이게 인간 삶에 아주 필수적이라는 걸 저희가 체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권하고 싶은 마음이고 한 분이라도 권한 같이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과 계속 또 대화 나누면서 서로 정보 공유해 가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세 속에 사는 그 성도들, 성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 코드 꽂아가지고 불 들어와서 남다르게 이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수 있게 된 사람들이요. 남하고 다른 언행을 해주고 남과 다른 생각을 해줘야죠. 그 흔적을 지금 저희가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흔적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게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요. 전 세계인이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돈도 안 들고 너무 좋아서 이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즐기시고 어제 어떤 분이요. 이렇게 수행을 하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여기 있을 땐잘 되는데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막 생각이 흐트러진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런 답변 드렸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실전 팁으로 제 강의를 틀어놓으시라고.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집에 한 방구석에서 제가 계속 떠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 이거 덕후라. 막 참나 덕후 하나 집에다 불러놓고 앉아 계시면 아무래도 더 명상하게 들기 좋습니다. 딴 생각 덜 나고 공부 생각 더 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집에 술꾼 하나가 계속 떠들고 있으면 술 생각이 더날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참나랑 육바람 일리기만 하고 있는 사람 하나 집에 틀어놓으면 여러분 순간순간 잠깐잠깐씩 몰입하시기에도 좋으실 거라고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어제 드린 말씀이 있어서 오늘 생각이 나서 어제 참선 캠프 했을 때 그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틀어놓고 즐기세요. 그래서 틈날 때 잠깐잠깐씩 참나 체험하셔도 좋아요. 자꾸 하시다 보면 늘어요. 꼭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